드라이브 좀 하세요. 쭉, 가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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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그러니까 나는 라켓의 무게중심이 이렇게 내려가줘야 되는데, 사실 이렇게 있으면 내려간 것 같지만 계속 위에 있는 거예요. 이 머리가, 이 라켓 헤드가 쭉 이렇게 쭉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. 그렇지. 쭉,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오케이. 그러니까 백스윙을 할 때는 이 라켓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, 사실. 그죠?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무게중심이 내려가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죠. 자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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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그죠? 아니? 그렇지. 그렇지. 툭 떨어뜨려서. 그렇죠. 자, 내려가 있다가 툭, 툭, 툭. 자, 지금 좋네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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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그죠? 지금 치면서 느껴졌죠? 그런 느낌을 맞아야 돼요. 그게 힘을 뺐다가 힘이 닿는 순간에 힘이 들어가는 거야. 맞지? 너? 하나, 둘, 네. 그렇지. 오케이. 좋다. 지금 좋네요. 그렇지. 떨어뜨리고, 그렇지. 둘. 그래야 좀 상체도 힘이 빠지고. 아. 이게 근에 매달린 것처럼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툭. 근데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렇게, 그죠? 공을 칠 수 있게 살짝. 그쵸, 머리가 내려갔다가. 그렇지. 둘. 오케이. 그래야 어깨가 편안해지지. 그렇지. 오케이. 나이스. 둘. 그렇지. 눈에 보이진 않지만, 그죠? 내가 라켓이 움직이는 그 느낌 있잖아요. 이렇게. 그렇죠. 이렇게 하니까 자꾸 어떻게 돼? 힘만 들어가고 뒤로 떨어지게 되지. 지금 딱 좋네. 봐봐. 아, 오케이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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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자연스러워요. 그렇지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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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으면 잘했어. 너 준비해라. 하나, 둘. 그렇죠? 내려가고, 저렇게 내려가고. 그렇죠? 내려가고, 자, 하나, 둘. 내려가고, 그렇죠? 다시 좀 앞으로 오세요. 자. 둘. 또, 둘. 오케이. 그렇죠. 자, 그 방법을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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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하나, 둘. 하나, 둘, 또, 내려가고, 그렇지. 그렇지. 오케이. 둘, 셋, 넷, 다, 또, 그렇지. 그렇지. 아셨죠?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렇지. 이건 내려간 게 아니라, 힘을 계속 주고 있다는 얘기고, 이런 느낌인데 이렇게까지는 안 되잖아. 이렇게 하면 늦을 거 아니에요. 두. 이제 이렇게 딱 할 때 불안하니까 하체로 오른발을 받쳐주는 거예요. 아,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. 아.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공을 쳐서 이렇게 만들어놔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치다가 드라이브를 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. 이렇게 밀다가 드라이브를 하려니까 안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. 내려. 라켓을 내려요. 그렇죠. 그렇지. 오케이. 그죠? 라켓을. 자, 너무 빨리 내리지 말고. 타이밍 맞춰서 쭉. 둘. 하나, 둘. 자. 그럼 훨씬 편해 보여요. 부담감도 안 써보고. 근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이제 자꾸 내려요.